안녕하세요. 야, 3, 4월 벌써 3, 4월이 지나갔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국세, 지방세, 과세 권자는 다 아셔야 돼요. 자, 해 보도록 하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자,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예,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과세권자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득,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자, 다 끝났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취득세는 국세입니다. 틀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가 국세로 가면 그 지문은 X. 자, 과세권자 가도록 하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득, 광,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는 특광도입니다. 누가 특광도로 그래요? 다시.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도. 자, 등록면허세는 도. 네, 하나 맞았어요. 네, 하나 맞았어요. 하나. 부가특이라 그래요? 도, 구. 다시 가네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도. 여기까지 왔어요.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두 개. 군, 이, 위에. 구. 잘하셨어요.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동그라미. 작년 기출문제 나갔네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그건 X. 자, 오늘의 마지막 멘트네요. 행복은 종종 자신이 열어놓은 지도 모르는 문을 통해 몰래 들어온다. 이 사람이 말씀하셨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소원 교수님, 1년 동안 강의 잘해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